아이쿠 제군들 안녕 제이제이입니다. 오늘은 먹방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이냐. 코아쿠토 파핑보바 썰어먹는 솜사탕 바다포도 도대체 이런 걸 왜 먹는 거야. 특집 먹방입니다. 제이제이TV 구독 리즈. 여러분 그동안 많은 동영상들 속에서 이 음식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은 썸네일로라도 접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항상 보면서 느꼈던 게 저걸 도대체 무슨 맛에 먹는 거고 무슨 맛이 날까? 물론 외형이 뭐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생기거나 뭔가 되게 다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씹는 식감과 씹는 소리가 특별하겠다 싶어서 ASMR을 하시는 유튜버분들이 많이 찾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궁금했던 게 이게 도대체 무슨 맛이 날까? 라는 생각에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그럼 JJ의 도대체 이 음식을 왜 먹는 거야? 프로젝트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음식은 바다포도입니다. 이게 생긴 게 되게 막 징그럽게 생겼어요. 근데 포도처럼 이렇게 뭔가 줄기 하나에 알들이 따다다다다 붙어있는 거라고 해서 바다포도라는 이름이 바다에서 나는 거니까 그렇게 지어졌나 본데요. 먹고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맛일지. 짜! 엄청나게 짭니다. 이거 물에 이렇게 헹궜는데도 되게 짜네. 소금을 그냥 그대로 담고 있어요. 자 맛은 어떤 맛이냐면요 여러분 미역줄기 맛인데 미역줄기가 안에서 폭폭폭폭폭 터지면은 딱 바다포도. 아 정확히 표현을 하자면 소금을 무진장 쳐놓은 파파파파 터지는 미역줄기 딱 그 맛이에요. 식감 자체는 근데 톡톡톡 터지는 맛이 있어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우 짜씨. 어떻게 먹으라고 써있었냐면요 간장 와사비와 함께 먹거나 마요네즈와 함께 뭐 샐러드 소스와 함께 먹으라고 써있었는데 간장에 와사비 그리고 초고추장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끝에만 살짝 톡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거 와사비 많이 찍은 것 같은데 나루호도. 그냥 먹었을 때는 짠맛이 느껴지는데 확실히 와사비에 톡 쏘는 맛이 딱 같이 들어오니까 그냥 먹었을 때부터 거부감이 덜해요. 굉장히 소금기가 많기 때문에 뭔가 맥주 하나 옆에다 딱 두고 먹어야 될 것 같은 그 안주의 맛이고요. 초고추장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 초고추장은 뭐 모든 맛을 다 감춰줍니다. 초고추장의 맛으로. 맛있네. 초고추장 맛있네. 여러분 회는 무슨 맛에 먹어요? 초고추장 맛. 초고추장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의 뭐 라면 스프 다음으로 마법의 소스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뭐 맛있죠. 자 다음은 정말 오래전에 유행했던 녀석이죠. 먹는 보석. 코아쿠토 그놈의 먹는 보석. 이 소리가 영롱하거든요 이것도. 네 되게 알록달록 이쁘게 생겼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직접 만들지 않고 샀어요. 왜냐면은 만들면 더 맛이 없을 것 같아서. 왠지 이뻐는 보이는데 이게 과연 맛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시중에서 판매하는 거는 당연히 맛있겠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에는 살짝 촉촉한 느낌이고 겉에는 딱딱한데 그렇게 딱딱하진 않아요. 씹었을 때 소리는 엄청나게 딱딱하게 여러분들 들리실 수도 있지만 살짝 씹으면 다 으스러질 정도의 딱딱합니다.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해도 부러질 정도의 맛은 엄청나게 달아요. 무슨 설탕 맛 그 이상 이하도 아니고요. 이게 식감 자체가 겉에는 딱딱하고 안에는 말랑말랑한데 씹으면 그게 섞여요. 근데 섞이는 게 그렇게 막 기분 좋은 식감은 아니다. 소리는 좋지만. 그러니까 굳이 맛 표현을 한마디로 하자면 설탕 맛인데 오래 먹지 않고 싶은 설탕 맛. 맛 없어. 떠먹는 개구리 알 탑핑 고바. 다들 그렇게 썸네일에 이름을 짓더라고요. 제가 스트로베리 딸기 맛을 사왔어요. 저희 딸기 맛 팝핑보바의 맛 어떤지 한번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씹기가 굉장히 짜증이 나는 맛이다. 이게 생긴 거는 이게 뭔가 젤리처럼 생겼잖아요. 그냥 보기에는. 그래서 입 안에 들어가면은 뭔가 그래도 착착 달라붙으면서 그냥 한 번에 씹었을 때 젤리처럼 씹히는 그러면서 터질 줄 알았는데 씹으면요 도망다녀요. 이가 이렇게 하면은 구슬이 옆으로 다 도망가요. 씹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갖고 아 그래서 이거를 다들 한우품이 이렇게 가득 드셨구나. 왜 이렇게 못 씹지? 이거 씹는 방법이 있나? 아 이게 짜증나네 이거. 거의 지금 1분째 씹었어요 한 숟가락. 그러니까 맛은 그냥 딸기 맛이고요. 톡 터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터트리면은 이렇게 액체가 입안에서 터져요. 그리고 비닐막이 있는데 이건 그냥 먹는 거고 팝! 네 이렇게 액체가 떨어집니다. 근데 액체가 좀 살짝 묽은 액체. 씹어먹기가 굉장히 힘들고 근데 맛은 그래도 나름 있어요. 뭐 아이스크림이나 뭐 디저트 이런 거랑 같이 먹으면은 굉장히 재밌고 맛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팝핑보반만 퍼먹었을 경우에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받는 그리고 이거를 한 통을 이렇게 다 사서 드시는 것은 절대 비춥니다. 다 못 먹을 것 같아요. 이게 달기도 너무 달고 양도 너무 많아요. 디저트에 넣어봐야 이제 한두 숟갈씩 넣어야 맛도 있고 재미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만큼 살려면은 진짜 한 5인 가족 이상은 되는 집안에서 사서 먹으면은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름은 팝핑 보바지만 더럽게 안 터지는 팝핑 보바였습니다. 터져야 팝핑이지. 썰어먹는 솜사탕! 썰어먹는 그 소리와 재미 때문에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맛은 그냥 솜사탕일 것 같은데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맛일지가 아니고 이건 그냥 솜사탕 맛일 것 같아요. 얼룩덜룩한 이쁜 솜사탕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냥 솜사탕입니다. 네 예상한대로 그냥 솜사탕이에요. 그냥 솜사탕이고 여러분들 길거리에서 파는 그 막대에다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는 그 솜사탕 말고 예전에 보면은 슈퍼에서 팔던 솜사탕이 있었어요. 되게 응축시켜 놓은 거 그냥 딱 그거예요. 딱 그건데 사이즈가 크다. 그리고 썰어먹는 게 재밌다. 아우 달어. 네 가지 음식 중에 노멀한 맛을 가지고 있는 정말 맛있는 그냥 솜사탕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네 가지의 희귀 음식들을 맛을 보고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를 먹으면은 리얼 사운드로 먹지 왜 리뷰 형식으로 먹냐 그래서
30분 후에 리얼 사운드 영상이 올라올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네 가지 음식들의 맛을 한마디로 응축해서 표현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 음식을 왜 먹는 거야?